오늘의 이야기는 제주도에 나타난 환상의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일단 시커멓고 겁나 불장나고 막 거의 소 같은 느낌. 하면서 사람이 뭐 소리 지르는 그런 형태.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당황스럽죠.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났지. 대한민국 자연경관의 보고 제주도. 이곳에 환상의 동물이 나타났다는데요. 한라산에 근무하면 녀석을 마주했다는 이 씨는 그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작년에 걸어다니는 걸 봤고 한 세 마리 정도. 실제 본 건 처음이니까 놀랬죠. 걔도 생긴 게 좀 어떻게 생겼나요? 뿔도 있고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웅장하게 울어요. 우우 하면서 사람이 뭐 소리 지르는 그런 형태.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평소엔 제 몸을 꽁꽁 숨기던 녀석이 최근 사람이 많이 오가는 대로변의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이 목장에 한 무리가 내려왔어요. 한 20여 마리 가까이.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제주도 토종마를 기르는 목장에 녀석이 나타났답니다. 그것도 한 무리를 지어서요. 이곳에 처음 모습을 보인 뒤부턴 유독 같은 곳에서 자주 목격된다는데요. 목장에서 녀석들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서둘러 향해 봅니다. 아, 저기. 저기 있다, 저기. 네. 이 녀석들 목장에 있습니다. 유유자적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목격자의 말대로 여러 마리가 모여 목장이 제 집인 양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볼까요? 길게 뻗은 목과 가느다란 다리, 머리에 나 있는 큰 뿔까지. 이 모습,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듯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몇 가지 생각과 함께 녀석의 정체는 점점 더 아리송해집니다. 전문가의 눈을 통해 녀석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 아, 요거 사슴이네. 사슴. 요거. 예, 네. 사슴은 등에 이렇게 이 점이 확실하게 있는 게 달라요. 몸집 자체가 엄청 커요. 사슴은 크고 긴 뿔에 등에는 흰 점박이 무늬를 갖고 있고 덩치는 노루, 고라니보다 두세 배나 큰데요. 지금 보면 무리가 수십 마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했던 녀석들. 무리를 지어다니는 습성 때문에 한 번 보이면 수십 마리가 같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답니다. 덩치가 상당해서 여러 마리가 모여 있으면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라는데요. 별안간 제주에 나타난 사슴에 관광객들은 신기한 듯 녀석들의 사진을 남기며 그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이런 사슴의 등장이 여간 이상한 게 아니랍니다. 제주도는 고라니하고 노루밖에 없는데 당황스럽죠.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났지. 제주도엔 원래 사슴이 없답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주도에 살았던 우리나라 토종사슴은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토종사슴의 명맥이 끊겼다는 거죠. 그런데 사슴도 있었대요. 그전에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제주도에 원래 사슴이 있었다. 1700년대에 제주를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면 분명 사슴이 있고요. 역시나 1700년대에 기록된 고대 문헌에도 제주에 사슴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문헌에서나 존재하던 사슴이 기적적으로 다시 나타난 걸까요? 보셨던 사슴이 네. 정확히 어떤 종인가요? 꽃사슴하고 붉은 사슴 두 종이 네.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만 꽃사슴, 외래종이라는 거죠. 순간의 기대도 잠시. 이 녀석들 토종사슴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데요. 저 먼 나라에서부터 바다 한가운데 섬까지 대체 어떻게 온 걸까요? 내가 봤을 때는 사슴농장. 사슴농장? 그렇죠. 키운 것들 어디 탈출해서 뭐 야생화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녀석들이 주로 나타나는 곳 근처에 한 사슴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얘들이 백록인가 보다, 백록. 이곳에선 갈색의 사슴이 아닌 흰 사슴이 길러지고 있었는데요. 농장의 삶이 안락한지 외지인의 방문에도 큰 동요는 없어 보입니다. 꽃사슴을 이렇게 농장에서 키우다가 네. 혹시 빠져나간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일일이 와서 다 파악하니까. 동물들이 나가지 못하게 철창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입구는 쇠사슬과 자물쇠로 단단하게 묶어둬 울타리가 부서지거나 문이 열릴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생긴 건 없어요? 없어요, 저희들은. 제주도 농장 없어요. 키우는 농장이 없어요? 예예. 예. 이번에 우리가 꽃사슴 들렀는데 다 육지로 보냈어요. 거기다 요 몇 년간 사슴 농장의 수도 크게 줄었고 키우던 꽃사슴도 웬만하면 다 육지로 보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라산 중산간에 나타난 이 많은 녀석들을 농장에서 탈출한 개체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거랍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나타난 걸까? 한 90년대 초부터 이 한라산 백록담에 흰 사슴이 있었기 때문에 사슴을 복원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몇 마리를 이렇게 풀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개체가 막 늘어나진 않았었는데 그때부터 큰 그 실수가 있었던 거죠. 1990년대 한 독지가가 백록담, 그러니까 흰 사슴이 머무는 연못, 이 의미를 되찾기 위해 몇 마리의 사슴을 한라산에 방사했습니다. 그때 한라산에 풀어진 아이들은 이곳에 터를 잡아 서서히 개체 수를 늘렸고 그곳이 10년, 20년, 30년 쌓이다 보니 사람의 눈에 쉽게 포착될 만큼 그 수가 많아진 겁니다. 사슴의 자연 번식이란 최초의 목적은 달성한 듯 보이죠. 하지만 녀석들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슴은 지금 제주도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여기가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이거든요. 네, 네. 말을 방목하는 데입니다. 네. 그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계속 번식을 하게 되면 우리 제주마 방목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을 거라 봐서 소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목장의 크기는 축구장 140개에 달하기에 섣불리 포획하려 하면 날랜 사슴이 목장의 끝 어딘가로 도망가 버려 잡기가 어렵답니다. 아, 여기 살아서는 안 될 동물이잖아요. 네, 왜요?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키니까 얘네들은 개체수 금방 늘어납니다. 지금 100마리 본다고 하면 한 5년 뒤에 하면 2,000마리 됐을 거예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사슴을 이대로 두면 점점 통제하기가 어려워져 한라산이 사슴에 점령될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건 환영할 일이 아니라고요. 한 3,300종 정도가 있어요. 제주도에 이게 식물이. 저 사슴 한 마리가 그 종 하나하나를 전부 파괴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슴은 다른 초식 동물보다 먹는 식물의 범위가 넓어 배가 고픈 사슴에게 제주 고유 식물은 그저 식사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어나는 사슴을 이대로 방치해두면 제주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요. 또 한 해의 땀이 고스란히 담긴 농작물도 마구잡이로 뜯어먹어 제주 농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이제 빨리 테두리가 벗어나야 쟤네들을 구제할 수가 있잖아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상의 동물인 줄 알았지만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인 제주도 사슴. 녀석들의 제주 점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